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은 이 지방씨 가방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방 전체를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로고가 있는 이 부분만 염색을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침투 염색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그 다음에 가방 전용 염색약, 그리고 가죽 코팅제 순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침투 염색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침투 염색제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한 5초 정도 흔들어 주시고요. 침투 염색제는 붓이나 울브러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울브러쉬를 사용을 해 볼게요. 침투 염색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 색을 바로 염색약을 발라버리면 검정 염색약층이 이제 위에 얹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벗겨지거나 마모되거나 그러면 바탕색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침투 염색제는 기존 가죽층 내부로 스며들어가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런 틈새 부분 있죠. 가죽 전용 염색약을 발라서 염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침투 염색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먼저 기존 가죽층 내부에 염색약을 집어넣는 게 목적이고요. 디테일한 부분 있죠. 이렇게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색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염료가 침투해서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금속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칠을 해주시고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금속에도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부분은 울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좁거나 틈새나 이런 부분은 붓을 이용해서 바르겠습니다. 자, 붓을 이용해서 바를게요. 자, 이런 둥근 붓을 써도 좋지만 그냥 평붓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침투 염색제를 사용하실 때 침투 염색제를 붓에 묻히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바느질이 돼 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틈새를 먼저 쓰는 것보다도 넓은 부분을 한번 바른 다음에 이렇게 틈새를 칠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감이라든지 이런 재봉선을 타고 내부로 더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바르겠습니다. 붓을 이용해서 발라주세요. 이 프라이머는 좀 박박 문지르듯이 발라도 괜찮아요. 자, 고르게 펴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가죽 전용 염색약을 바르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10초 정도 흔들어 주세요. 자, 흔들어서 사용하시고요. 프라이머 있죠?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이 프라이머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표면과 가죽 염색약 간의 부착력을 강화시켜주는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전용 염색약이라든지 가죽 수용성, 가죽 염색약의 피석제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더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점도가 있으니까 한 5% 정도만 희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르겠습니다. 자, 바르실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칠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얇게, 얇고 고르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얇고 고르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1차로 먼저 바르신 다음에 한번 말려주세요. 말려주시고 물을 묻혀서 이 금속 부분을 한번 닦아주세요. 이 금속 부분을 바르고 나서 닦아주는 이유는 너무 오래되면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칠하자마자 닦아주는 게 좋아요. 가죽 전용 염색약을 발라서 까맣게 색을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가죽 전용 염색약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코팅제를 위에 덧바르겠습니다. 코팅제를 조금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바를 때는 힘을 줘서 바르면 안 돼요. 위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위에 얹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안 그러면 이 가죽을 염색했던 층이 뜰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가죽 염색약을 바른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래되면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를 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해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닭방문질러도 묻어나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자체가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그냥 건조만, 표면만 건조가 된 상태, 즉 만졌을 때 건조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걸 지척건조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에요. 즉 경화건조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거나 클리너 같은 거를 묻혀서 닦으시게 되면은 묻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화가 되는 시간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절대 물을 묻혀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시간이 전체를 다 보여주면 좋았을 건데 시간 관계상 메인 부분만 염색하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뵙겠습니다.